또 어린이집 뉴스입니다. 보육교사가 4살 아이를 걷어차는 동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는 오히려 아이가 자기를 때렸으니까 가정교육을 잘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교육 보육교사가 제보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한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 보육교사가 이불을 가져가려고 하자 4살 아이가 이불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낮잠 자기 전 시간인데 네. 자꾸 보채니까 이렇게 이불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 애가 그 애착이 이불에 있어요. 보육교사는 아이가 잡고 있는 이불을 확 낚아채더니 이불을 휘감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대로 뒤로 밀려난 아이가 그래도 이불을 놓지 않자 보육교사는 폭발한 듯 아이를 있는 힘껏 발로 찹니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는 자신이 폭행한 아이의 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전혀 엉뚱한 내용을 적어보냈습니다. 아이가 자기를 때렸다면서 가정지도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아, 원에서 있었던 일은 알림장으로밖에 없는데 선생님 때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을 왜 때리냐고. 때리지 말는데 이제 아이는 또 뭐 화났어. 그러면서 삐지고. 지난달 초에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얼굴이 긁히는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길래 어디서 그랬냐고 물으니 친구랑 부딪혔다고 대답하더라라고 적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훈육한다며 까칠한 찍찍이가 달린 공을 얼굴에 가져다 댔다가 상처를 입힌 거였습니다. 동료 보육교사의 제보로 사건이 알려지자 문제의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떠났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